예, 전쟁 상태가 하루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딱 하루. 그러면은 하루 지나기 전에 우리가 얘들을 치면 어떻게 될까? 아, 지금은 외교관이 없구나. 아, 안타깝다. 저 생각을 못했네. 타이완 좀 살아.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들 되게 안 사네. 좋아, 이제 샀죠, 그죠? 아, 안정도. 예, 육군 근대화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도 3이 필요해. 저 안정도 3이, 아 참. 저걸 지금 못, 이게 지금 요 서양화, 아 서양화 말고, 아 벌써 없어졌네?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육 안정도만 높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올려봤자 지금 0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 아, 이게 저 방금 서양화에 대한 저항, 서양화에 대한 이제 저항이란 어떤 모디파이가 없으면은 안 좋은 이벤트들 계속 생겨요. 지금 이런 이벤트들. 아, 이게 아닙니다. 참 죄송합니다. 아, 이거예요. 레지스트 레스토라이즈, 이런 이벤트가 계속 생겨요. 근데 이거를 못 말려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선택지 고르면은 계속 이런 이벤트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10년 뒤까지도 생활 못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이거는 기다려야겠네. 중국한테 삥을 뜯기도 하고, 아무튼 발악을 해봤는데 안 되네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아, 그냥 할게요. 그냥 10년 뒤에 하지 뭐. 대풍년, 이건 아마 인력 늘려주는 이벤트 싶은데. 아, 인력 지금 별 의미는 없지만. 아, 지금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지? 인플레이션 0이네? 그럼 이제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겨주면, 이렇게 주면은 흑자도 흑자지만은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걸 또 할 수 있겠죠? 건물을 짓는다거나. 참 아쉽네요. 안정도가, 안정도 조금만 맞췄으면은 이제 서양화 끝나는 거였는데, 서양화 끝나지를 못했네. 아, 10년 더 하는 건 괜찮아요. 10년 더 하는 거야 뭐. 그냥 시간 문제니까. 이렇게 보내주고, 또 이제 슬라이더 옮길 수 있네요. 슬라이더는 자유무역 쪽으로 옮깁시다.
아 자유농민제 참 애들 이제 그 기술 비용을 줄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요새 지을 수 있구나. 명나라가 많이 컸네. 인플레이션도 0,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0인데도 이제 흑자가 나고 있고. 그러면 좋은 상태지. 근데 전반적으로 좀 멤버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죠?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네. 운하 한반도 대운하, 이건 한반도 대운하도 아니야. 서양화하고 이제 명나라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뭐 전쟁에 대비해서 관련 건물들을 좀 지어주겠습니다. 육군 기술이나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뒤지는데요. 그 서양화를 했지만 얘들에 비해서 좀 많이 뒤지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동양의 생산력도 이제 많이 좋은 편이니까. 특히 이제 이따 중국을 먹거나 그러면은 사정이 많이 좋아지겠죠. 이제 개척자를 쓸 때가 있나? 여기 내가 개척자를 보내놔야 되나? 섬이라 좀 귀찮은데? 저긴 반란이 터지면 이제 그 반란이 터지면은 그걸 보내야 돼. 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제 대포를 쓸 수 있네요. 이제 대포를 쓸 수 있게 됐네요. 켈버린. 켈버린이 좋지. 육군 기술 레벨 그 증가하는 게 빠르죠, 그죠? 이 서양화 때문에 그래요, 서양화 때문에. 기술 레벨은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인력만 맞춰주면, 인력만 이제 받쳐주면 되는데, 소비 성향. 새로운 이념 좋지. 이번엔 뭘 할까? 인력, 국가 인력 변동 저걸 쓰긴 좀 아깝고. 국가 반란 위험도를 줄일까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사업 이거는 필요 없네 사실상. 저걸 다른 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면은 또 안정도가 3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정도. 이제 다음 레벨 건물인 그 뭐야 훈련소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됐네. 훈련소는 효과가 뭘까요?
인력 증가 50. 좀 싸다, 증가하는 게. 좀 많이 많이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중국하고 치고받으려고 그러면은 저게 필요한데, 인력이 좀 많이. 아, 그 다음에 공장이라는 게 생겼죠, 이제. 공장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것들인데, 아, 930건 많이 필요하네. 이게 보너스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기술에 투자해주거든. 그래서 공장 같은 것들을 많이 지어놓으면 기술에서 우위를 많이 점할 수가 있어요. 그 특정 자원에 대해서 그 생산도 뽕튀기 해주고, 그럼 이제 국가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기술에서 도움이 되고 둘 다 좋죠. 인걸 양, 일걸 양득 이제. 근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게 한번 지으려 그러면 좀 주의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1000 넘었으니까 공장 하나 지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그 공장은 무기 공장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아, 많이 지을 수 있네. 이게 보너스 되는 게 또 달라요. 정제 공장은 와인 아니면 설탕, 해군 정비 공장은 해군 보급품, 그 다음에 무기 공장은 구리 혹은 철, 그 다음에 직물 공장은 약물 혹은 의류, 그 다음 미술학교는 안정도 투자해주고요, 문화 전동도 주고, 그 다음에 대학은 정부 기술 투자해줘요. 그래서 일단 무기공장 같은 거를 요런데 철 생산지 있잖아요, 요런 곳에 이제 건설해주면은 이제 추후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아, 이런 이벤트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장 부류는 짓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생선? 내가 그런 거 만들려고 막 개척해 준 게 아닌데. 얘들은 자고 72년이네요. 근데 자꾸 안정도가 떨어진 이벤트가 생기네. 국가 이벤트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좋아. 아, 저 위에도 그 뭐야, 군대를 좀 배치해 놔야 되는데. 개량된 아시아 초원기 화병, 얘들 이제 총 쏜다. 기병이 총을 먼저 쏘네, 아시아에서는. 해군 정비 공장, 아, 해군 장비 공장 이제 건설 가능해지고. 지금은 인력이 급하니까. 나중에 돈이 모이면 이제 공장들은 조금씩 지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고. 헐, 점령당했어? 쟤들한테? 아, 진짜 안정도 떨어뜨리는 쓰레기 같은 이벤트들. 자, 근대화 할 수 있네. 이제 근대화의 효과는 뭐냐, 군대 유형은 속으로 바꾸는, 이건 좋아요. 안정도가 6이나 떨어져요. 그리고 한동안 한 4년 정도 동안
그 여러 가지 나쁜 효과들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해야지. 란츠 크네아트, 크네히트. 자, 4년 동안 반란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높을 겁니다. 그걸 버텨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안정도 투자해주는 좋은 자가 있으면 좋겠죠. 외교는 이제 필요 없고. 자, 반란 진압했고. 시리베시? 아, 참, 저기구나. 여기가 완료됐고. 뭐야? 왜 버그야? 그치. 저게 막 건물이 앉아져 있는데 지어진 것처럼 표기되는 버그가 가끔 있어요. 조금 있으면 풀려. 그거는 치명적인 버그는 아니며 아닙니다. 아, 싫다, 진짜, 얘들. 귀족들이 반란 일으켰습니다. 지방 분권화. 지방 분권으로 하느니 그냥 얘들이 반란 일으킨 걸 짓밟겠다, 개자식들아. 보자. 이제, 대포를 좀. 대포를 만들어서 도입해봅시다. 효과가 좋을진 잘 모르겠어요. 내려가고. 이제 보급한계가 좀 많이 높아졌지? 그치? 아, 석쇠가 굉장히 많이 길게 다스리네. 위신 올려주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석채가 지금 몇 년째 집권하고 있죠? 배척자가 2명. 자, 여기 지도자가 없다. 뭐 이딴 장군이라도 있으면 좋겠지. 세이브하고 한번 공격해 봅시다. 야, 얘들도 대포 쓴다. 근데 우리가 지니? 왜 정규군이 왜 저? 이 밥벌어지 새끼들아. 산지라서 그런가? 지금 올라가 있죠? 슬라이더가 나왔는데, 슬라이더는 뭘 밀어줄까? 지금 특별하게 할수 있는 게 있나요?
아까 그 뭐야 그 육군 근대하면서 그 중앙집권 반대쪽으로 슬라이더가 좀 갔네요. 이제 개척자 필요 없는데 저거 어디 쓰지? 아 여기 또 밝혀졌네. 밝혀졌으면 또 저기 쓰면 되고. 계속 귀족들은 국가를 갉아먹고 있고. 764. 한번 물량 싸움 해보자. 어차피 이제 저 북쪽에 주둔시킬 군대도 하나 필요하니까. 쟤들은 왜 가서 죽지? 이렇게 해서는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인력이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한 부대 더 만들어졌고, 재정은 그래도 흑자네요. 흑자기는. 명나라가 동맹 요청했습니다. 이제 안 해. 이겼네? 저것도 이겼네요. 웬일이지? 적고. 관동의 코어를 얻었습니다.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은 인력이 뭐 군기술은 그렇다 치고 우리 인력이 저걸 버텨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소모가 일어날 테니까. 일단 진압 반란은 진압 반란은 진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동을 수복할 때가 됐습니다. 아, 관계 훌륭해서 안 돼. 그냥 놔두면 되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혹시 얘들 공격할 명분이 없네? 혹시
너희들은 명분이 있군요. 자유와 저거는 아마 그 종속에서 풀어주는 걸 명분으로 하는 걸걸요? 아니 국가를 해방시키거나? 그러니까 독립시키거나? 일단은 장군 하나 더 와주고 그 다음에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든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이브하고 명나라하고 한번 붙어볼까요? 뭐 전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얘들은 이렇게 해주고 자유화 폐지 요구 국가 해방 하긴 전쟁 명분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럼 이제 만주는 그렇다 치고 명나라는 이쪽으로 먹겠죠? 보급한 게 26 얘가 17부대 그 다음에 여기 12 여기 22 관복으로 가면 되겠다 안정도보단 지금 평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죠? 그 건물 지어줄까? 인력이 모자라는 거는 명나라 땅을 이제 정복하다 보면 아마 네 이제 들어왔죠 그죠? 한번 싸워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긴다. 좋아요. 이제 한번 진격해 봅시다. 좀 인력이 많이 모자랄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보죠. 가보기야. 자, 명나라 정체 병력이 지금 4만 명, 6만 명. 시리베지. 절로 갔구나. 저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쪽 전선이죠. 저쪽은 다 식민지 뺏으면 되는 거고. 자, 북경으로 와주고 한 부대는. 여기도 뺏겼네. 괜찮아요. 나중에 회복하면 돼요. 인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네. 24부대도 이길 수 있을까? 수 차이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네. 네, 수 차이도 극복할 수 있네요. 어느 정도. 오, 테르시오. 이제 진짜로 병력 이제 진짜로 이제 병종에서 압도하기 시작한다. 북경 쪽에서 적의 주력을 괴멸시키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적의 소모가 높아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일단 지금은 병종은 바꾸면 안 돼요. 자살행위입니다, 그거는.
대형선을 조금씩 만들어주고요. 이제 회전도 해야 되니까. 자, 군대가 많이 줄었나요? 똑같나? 일단 많이 줄여가곤 있어요. 소주의 요정 되게 끔찍할 것 같다. 헐, 저 외놈들 봐라. 저것들 죽으려고. 한 부대는 절로 보낼까? 경계 분쟁. 아크샤. 반란? 아, 되찾았구나. 자, 북경을 탈환, 아, 북경을 점령했고. 평시. 타이라가 평시죠, 평. 한자로 평이라고 쓰지. 예, 평평한 새끼들. 근데, 왜, 천몇 년도에, 천삼백 몇 년도에 왜 평시가 있지? 제대 멸족당하지 않았나? 자, 이쪽은 조금씩 점령하면서, 명나라 군대를 제거해 나가면 되고. 자, 이제 제대로 된 함대 만들었구나. 게임 시작할 때 받은 미션을 이제 했네. 캐러벨도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군요. 캐러벨 모이면 이제 바다로 오는 적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만주족도 전쟁 중이었어. 자, 하나씩 적군이 이탈할 거고. 말루치스탄은 뭐야? 얘는 뭐야? 명나라 속국인가? 아, 속국이네? 헐? 말루치스탄은 왜 여기 있지? 넌 왜 전쟁이니? 이 정도 괜찮겠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 인플레를 줄이고 있으니까. 인플레는 이제 줄어가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루치스탄은 저게 좀 기다리면 그 무조건 평화를 걸어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서 평화 제안 받으면 이제 명나라하고 단독으로 전쟁하게 되는 건데,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땅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죠. 어? 관동이 이제 다시 돌아왔네. 얘들은 해산해주고. 관동이 드디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군요. 여기 전부 카라벨. 해서는 카라벨 아니고 기호, 오남 전부 카라벨. 자, 이제 해군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군은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봉쇄할 수 있어요. 해안 봉쇄가 점수가 많이 되거든. 근데 명나라 해군이 어딘지 모르겠다. 얘들 해군 없어요? 얘들 해군 어디 갔죠? 뭐 해군이 없으면 좋긴 한데. 해군 잡았네. 아, 여기 몰려 있었구나. 저 새끼들. 자, 산동도 곧 함락되고. 제남. 그 다음에 결정. 법원조직법. 좋죠. 반란위험도 떨어지면 좋은 거지 뭐. 개평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해군은 어디를 포위해주냐면은 뭐 쟤들은 상관없으니까 남경을 포위하고. 남경에도 해군이 있네요, 쟤들. 전투를 다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귀찮아서 못하겠고요. 일단 그냥 되는 대로
자, 대동 점령했고. 야, 요새 2000짜리도 있구나. 꽤 했네. 제남의 적군은 개평에서 보내서 요격하고요. 군대 한번 볼까? 군대 많이 없어졌네. 반쯤 없어졌네. 반토막 났네. 자, 남경을 공격해볼까요? 오, 돈이 엄청 많이 생겼네. 아, 좋아요. 이제 명나라하고 단독으로 싸우나? 아, 얘들은 그 종소국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쟤들하고는 휴전할 수가 없어. 46% 많이 먹었네. 그 다음에 조폐소장 없고, 조폐소장 능력치가 늦었으니까 아마 이것도 좀 조절을 해줘야겠죠. 남경 함락 됐고요. 수도인가? 아, 수도구나. 남경 수도 함락 됐고, 오, 탈은 나오고 있네. 네, 바로 이제 탈환해주면 됩니다. 산동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적은 지살을 갉아먹는 전쟁이거든요. 이건 어차피 전쟁터가 우리 땅도 아니고. 오, 많이 잡았네. 자, 적의 군대는 점점 줍니다. 물론 계속 훈련을 내겠지만, 지금 몇 퍼센트죠? 58. 한번 협상해볼까? 자유농민? 중앙집권? 자유농민. 그거, 그 기술비용 때문에. 자, 육군 18, 19. 해군, 그 육해군 18, 19고 얘들은 21. 많이 따라잡았죠, 그죠? 십몇 번 구간 적에 되게 짧아, 서양 애들이. 관동은 뭐, 그럼 협상해볼까? 보자. 항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29인데 32다. 그럼 나머지 점수는 돈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항명 한 개치는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나쁜 이벤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좋아요. 중국 국부를 가져왔다. 넌 여기 주둔하고 너는 여기 주둔해. 조금 올라가는 건 괜찮아. 한 10 정도 초과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초과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10 이하로 초과하세요. 초과하더라도. 자, 이제 마우리츠 제보병대. 아, 얘들은 기병은 쓰레기구나. 보병이 저렇게 될 동안 아직 기사 쓰고 있네.
돈도 많이 생겼고 이제 인력도 꽤 많이 생겼을 거고요. 이제 또 경찰서 이런 것들 지어줄 수 있게 됐고 지금 국가중심지가 관북이지. 여기 무역중심지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158 많이 벌어오네. 이제 해방 안정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또 돈 생겼으니까 그거 할 수 있겠죠. 그거 그 뭐야 공장 개선 공장 만들 수 있겠지. 아까 무기 공장 하나 만들어놨었죠, 그죠? 이번에는 다른 것들을 하나씩 건설해주겠습니다. 아, 행정관이었구나.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자, 여기는 해공정비공장 하나 만들어주고 후지와라! 후지와라 쟤들은 한자로 어떻게 읽더라? 일단은 뭐 해군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쟤들. 우리가 기술이 많이 앞서는 게 아니네. 해군이 무섭네요. 죄송합니다. 헐, 당했다. 후지와라, 미나모토, 다치바나 다 쳐들어오네, 쟤들. 함대를 다시 만들겠다. 일단 카라벨로 일단 좀 채워줍시다. 일단 지금 안정도는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악명 내려주는 외교관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죠. 보다 전통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고용을 못하고 있네. 보다 전통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요 미술학교 대학인가? 그 미술학교를 지으면 이제 보다 전통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술학교를 여러 개 지어놓으면은 이제 보다 전통이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겠죠. 행정관을 그럼 이제 건물 짓는 데만 사용할 수 있겠죠. 저희가 함락되는 거는 별 상관없는 일이고 미술학교가 이제 건설 가능해졌네. 돈을 좀 모아서 그럼 이따 미술학교를 짓는 걸로 합시다. 안주가 선전 보고 있어? 걔들은 왜 했지? 얘들 선전 보고 한 건 아마 그 우리 악명치 때문인 것 같아요. 얘들 가끔 정신 나간 행동을 하거든요. 악명치가 높으면은 개나소나 다 선전 보고 와요. 이 게임은 국력 차이가 얼마나 나든지 되게 이상한 게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죠, 이 게임에서는. 아까 그거 진다 그랬지. 만주에 내가 먼저 손 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 잘 되네. 갖고 있는 코어 다 없애버립시다. 좀 더 해볼까요? 어차피 전쟁도 여유로운데. 일단 이거부터 짓자. 아휴, 문화전통이 뭐 대수냐.
미나모토 타치바나 후지바라 양도할 것이다. 양도 안 할 겁니다. 여기 요새 안 지어져 있지? 요새 지어놨 싶은데? 이리로 가지고 니들은 이쪽으로 가지고 이제 확장해야 되니까 몽골도 그냥 뺏어버릴까? 어차피 뭐야 개척자도 있겠다. 얘들하고는 아 다 점령하면은 또 이제 그 돈을 더 많이 뜯을 수 있겠죠. 자 일단 만주는 탈락시킬 수 있고 이게 점령된 땅 때문이라 그래 뭐 귀찮은데 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뭐 저거 돈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해야겠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제 얘들이 여기 갖고 있는 코어가 다 없어져요. 그럼 얘들은 저한테 전쟁을 이제 명분이 없는 겁니다. 자, 몽골군 괴멸당했고 이들은 여기 산동으로 가고 이들은 요동으로 가고 자 치하르 점령 아 차하르 점령 오이라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연발식 데미케논을 사용합니다. 캘버린보다 낫네요.
아까 함대 만들던 거 다 만들었죠, 그죠? 기호로 모아줍시다. 하나는 갤리전일 텐데. 한 번 더 쏴봐라. 저렇게 좀 얘들은 그 블록트, 이게 봉쇄된 거거든요. 해군에 봉쇄된 건데 요게 생기면은 그 전황에 되게 많은 페널티를 받습니다. 저렇게 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제 평화 협정을 해올 거예요. 요청해 올 겁니다. 지금은 안정도가 낫겠다. 혁명을 낮춰야 될 시기니까요. 후자라고는 그냥 협정을 했고, 협정을 맺었고, 별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유로파는 좀 짜증나는 게 양명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전쟁을 무한정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었다고. 유럽에나 그런 게 있었겠지, 뭐 균형 뭐 그런 것 때문에. 동아시아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지 꼴리면 막 커지는 거지. 오이라트는 반란군이 점령을 했네. 점령했네. 뭐 저거 명나라가 엄청 컸네요, 저쪽으로. 프랑스는 지금 핵해군 6군이 6해군이 22, 21. 그다음에 우리는 21, 21. 똑같아요. 따라잡았네, 결국. 하긴 생각해보면 따라잡은 것도 대단하긴 하네. 자, 모스크바가 왔네요. 꽤 멀리 왔나 보네. 작업장 지어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수가 올라가요. 세수가 올라가서 나쁠 게 없죠. 웨스트라이, 그 다음에 프랑스 대영제국, 유럽의 3강이네요. 보헤미아는 뭐 우리가 혹시 뭐 바꿀 수 있나? 행정공화정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네. 바꿔줍시다. 더 좋은 체제 같은데. 선거. 석췌. 석췌 지금 몇십 년째 다스리고 있죠? 자, 이제 끝났고. 오이라트도 먹어줍시다. 이왕 이까지 온 김에.
약간 흑자네요. 하나 점령했고, 여기도 점령했고, 유목민은 저렇게 점령이 나가야 돼요. 야, 하나 실패했네. 아, 보자. 굽고. 아이고. 요만큼만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니들은 요쪽으로 가주고. 저기 이제 관람군 없애고. 정책 조정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유농민으로 가죠. 어, 딱 좋네. 인플레도 없어지고. 여기도 이제 다시 서쪽으로 가야죠. 개척자를 보내서 서쪽 이제 뚫렸으니까 또. 어? 석채가 죽었네? 진짜 오래 집권했다 쟤. 제가 있는 동안 서양화하고 다 했네요. 육군근대화 이런거 다 했어. 자, 우딘스키 우린 스킨은 실패했네. 아, 이제 돈이 모였으니까 하나 지어줍시다. 미술학교 하나 지어줍시다. 여기 해군부 하필이면 저 미술학교는 해서에 하나 지어줄까요? 이제 전쟁 선포를 할 수 있니? 정전이 언제까지일까? 어? 명나라하고 전쟁. 아, 명나라하고 이제 전쟁할 수 있구나. 세이브 한번 하고 명나라하고 전쟁 한번 하고 이제 오늘 방송 끝낼게요. 아니다, 전쟁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방송을 끝내고, 여기서 방송 끝내고 이제 다음번에 다시 명나라 전쟁하면서 그 시작할게요. 방송 다시 방송이 이게 전쟁하는 게 지금 제가 악명이 많이 높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자, 포기하고요. 자, 세계는 어떻게 돼 있냐?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신대륙은 어떻게 돼 있지? 신대륙이 요렇게 돼 있네. 아, 이제 다 이제 개척하고 있군요. 다 점령에 나오고 있고. 자, 조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난이도 확실히 줄었네요, 그죠? 뭐 국방, 경제, 외교 다 괜찮고, 명나라도 아직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았고, 다음에 주변 국가들은 뭐 이렇습니다. 오이라트는 뭐 죽을 맛이겠지 아마. 왜 얘들은 이슬람이죠 또.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방송으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